배심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니까 이렇게 복띠를 하나 이거 봐라. 이렇게 좋은 걸 하나 사다 줬어 또. 적지 않으세요 복띠? 적어도 저게 있으면 땅길 하잖아요. 일단 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지. 편안하세요? 힘이 있어. 힘이 드니까. 네. 이것도 받았어. 그래서 이걸 허구로 오늘 물 한 장을 댕기는데 배심이 있어가지고 덥기는 해도 그럭저럭 잘 다녔어. 아휴, 장인어른이 그래도 가시고 난 다음에 섭섭지 않게 하면 오늘은 여름이 와서 우르르 해서 행복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럼. 원래... 이게 웬일인가 싶을 거야. 장모님한테 대놓고 뽀뽀 처음 언제 하셨어요? 계속 지루하게, 진짜 쉽지 않은 네. 질문인데. 아, 근데 우리 어머니 또 뽀뽀 얘기 나오시니까. 수줍어하죠. 정말 볼이 발그레해요. 수줍어하신다. 귀여우세요. 저도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님 너무 무뚝뚝하고 우리가 어른을 보면 어른들 너무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애를 어떻게 낳으셨냐 그랬더니 그냥 손은 살 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짝 손이 손을 살짝 끈다. 경상도 말로. 손을 살 끈다 이러시더라고요. 멋있어. 신호. 매력 있는데요? 손 살 끄는 거. 가장 또 신혼이시니까 우리 신현우 씨. 어떻게 해요? 또. 이거 보면 신호. 알아요. 마지막 뽀뽀 언제였어요? 저는 신혼이니까 사실 집에서 나올 때 해주죠, 아내가. 오늘 아침 신혼이니까? 처음 뽀뽀가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어머, 첫 뽀뽀는 제가 수줍어 할까 봐 안 물어봤는데 첫 뽀뽀 그런 거야? 내가 그냥 말한 거야? 아니, 되는 첫 뽀뽀는 네, 만난 지 얼마 만에 저는 길에서 마주치고요. 그때 했어요? 그날? 길에서 마주치고 그 와이프는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네. 미국으로 쫓아갔어요? 아니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이 친구가 나왔는데 제가 공항에서 그녀를 딱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 키스? 그래서 공항에서 딱 나오는데 그게 첫 뽀뽀예요. 그냥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세 번 만났을 때 뽀뽀한 거예요. 사귀자고?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귀는 걸로 오는 거죠. 이 친구가 가서 한 5일? 또 못 버티고 왔어요. 보고 싶어서? 뭘 못 버티고 너무 보고 싶어서? 이상해, 너무 보고 싶어서. 달달해. 첫 키스 언제 했어요, 원희 씨는? 첫이요? 사귄 지가 20년, 진짜 만난 지가 20몇 년 돼가지고 첫 뽀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첫 뽀뽀 기억 안 나요? 네. 20여 년 어느 날. 가물가물하네. 20여 년 전 어느 날. 아니, 가장 그래도 저랑 비슷하게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김소연 씨는? 마지막이요? 네. 마지막이죠. 첫은? 아, 첫은? 네. 사귀기 전에 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얼굴 알고 이틀 줬다. 이틀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얼굴 알고 이틀 있다? 뭐가 왜 급해서? 우리보다 더 했네. 아, 왜냐하면 저희가 상대역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녕하세요 하고 뽀뽀를 한 거예요. 작품 안에서? 아, 작품 안에서? 네. 그 연기잖아요. 영혼 없이 했을 거예요. 영혼은 있었어요? 아, 근데 모르지 또 혹해서.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진짜 안녕하세요. 키스를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만 하고 키스를 하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저희 그 인사하고 리딩하고 바로 키스하고 시작되는 저도 네. 울랄라 부부라는 거 찍다가 김정은 씨랑? 아니요, 김정은 씨 말고 제 불륜자랑 한치아 씨랑 인사하고 어색한 네, 인사하고 바로 슛 이래가지고 키스했거든요. 네. 되게 가까워지던데요? 되게 가까워지던데요? 그러게요? 아니, 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닌가? 그렇지 아니지. 그게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니, 그래서 사귀기도 전에 키스신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공연 때마다 하니까. 네. 그립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 한번 공연을 하면은 몇 명이랑 하니까. 그러네. 뭔 작품이에요, 그게? 오페라. 왜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아. 막상 진짜 키스일 때는 조금. 긴장감이. 더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오히려. 그렇지. 오히려 더 못하게 했는 거죠. 그러니까. 했는. 아니, 모르겠다. 못하겠다, 무대로 가자. 아니, 그래도 키스가 나왔지. 저희는 가문 때 배드신 했었잖아요. 이상한 배드신. 둘이요? 네. 뭐했지? 기억 안 나요? 뭐했죠?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 밀치고. 저지. 아직 저는 그쪽 이름도 모르는데. 배드신 우리 너무 저질로 만났어. 거기는 우아하게 만나고 우린 정말 코미디로. 아, 정말 저질로 만나. 나 생각도 안 난다 누구랑 했는지. 나만 생각난다.
나만? 자, 우리 지난주에 장인어른께 정말 병주고 약준 철없는 사위 우리 손준호 씨 처가에.